네, 열린과 TV 부산 격전지를 오다. 저희가 벌써 오늘로서 10번째입니다. 10번째. 네, 부산 금정구의 박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네, 박인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선거 그 깜깜이 기간이라서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제까지 봤더니만 약간 박인영 후보님이 좀 뒤쳐져 있긴 한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돌리는 기간이 있어서. 거의 붙었어요. 저희가 네. 그건 피부로 느껴져요. 네. 네. 나가면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어제 그 이재명 당대표님 유세 지연 오고 나서 네. 확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부산에 지금 그 투표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열기가 꽉 차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님 어제 부산 유세로 네. 불을 지르셨죠. 네.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민주당 유세를 할 때 파란 옷을 입은 사람으로 쌩까고 지나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막 화이팅도 외치고 그런다고 얘기하던데. 아니 그 압도적으로 양이 달라졌어요. 양이? 예전에는 아. 저희가 이거 거리에서 인사를 하면 차 10대 중에 한두 대? 나 뭐 정도만 이렇게 살짝 소심하게 사진 열고 네. 지금은 네. 막 차 창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박인영 화이팅! 그리고 그 비율도 거의 진짜 두 대 한 꼴? 한 대 꼴? 양도 늘었고 강도도 세졌고 네, 네, 네. 둘 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악수를 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깊이 들어가요. 예전에 달라진 게 예전에 네. 유권자분들이 신문분들이 와서 아유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다면 지금은 네. 꼭 당신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네. 네 고생 많다가 아니고 네 안 되면 아니지 이번에 꼭 돼. 약간 그런 느낌에서 네.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떠밀려서 선거를 하고 있다는 네. 느낌이 그 정도로.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유권자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지난 2년간 뉴스를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많이 억눌려 있었잖아요. 네. 시민들도 내가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투표가 다가오고 내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가 내 손에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분노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네.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박인영이 좋다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최상병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 네. 이태원 청춘들을 그렇게 명패도 없이 분향소를 차려서 떠내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 또는 정말 옆에 우리 동네 단골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정말 친한 단골 사장님에 대한 가슴 아픈, 네. 좀 소주라도 한잔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못하던 그 마음을 지금 민주당 후보들만 보면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산에 와서 이제 후보님 이제 10번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내려올 때 뭐 저희 사실 뭐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다 보니까는 그 중앙 정치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 이렇게 그 부산 지역 정치에서 바라보는 게 약간씩 이제 그 바라보는 화두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부산에 와서 느낀 것은 뭐 제2의 도시, 네. 자부심이 되게 강한 도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뭐 교통환경 한때 뭐 물류항만 뭐 여기 뭐 아시아 1위 네. 뭐 이런 걸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노인가 봐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불명예가 부산에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저는 부산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 도시고 네.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기후도 좋죠. 그럼 네. 자연도 좋죠. 그리고 먹을거리도 풍부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부산에 대한 큰 비전을 만들면서 부산이 사실 동부가 지역의 금융 중심 도시, 네. 물류 중심 도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과 바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느냐 네. 저는 정치에서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네,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네. 그 도시가 잘 될까 말까 한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해도 자꾸 뽑아주니까 뒷짐만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게 드디어 부산 시민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했는데 네. 예. 정치도 경쟁을 좀 시켜야지 이게 시민들이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득을 본다. 네. 예, 그런 걸 깨닫고 계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성우숙 후보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 부산 민생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한 가지 드립을 빨간불,
그러니까 빨간 옷을 늘 뽑다 보니까 빨간 물이 켜진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 라임을 맞추셨네요? 아, 그럼요. 저 또 이렇게 또 라임을 잘 맞추기 때문에. 예. 빨간색 찍으면 민생의 빨간 물. 네. 아, 예. 라임이 네. 아, 좋네요. 라임인데요. 네. 그래서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예전에야 사실 이제 뭐 여기 부산의 시민들도 약간 좀 뭐 중앙 이념적인 정치에 관심을 갖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 일 잘하는 후보들을 이제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금정 구민들이 이 박인영이라고 하는 정치인 네 어떤 점을 이렇게 이제 보고서 아 이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국회의원 일 잘했나 못했나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역에 방송국도 있고 신문사도 있는데 네. 모든 언론에서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네. 저희 전역 국회의원이 들어갑니다. 아, 일면서 올라갑니까 그분이? 네, 아.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약을 본인 낸 공약 16개 중에서 이행을 네. 완료한 공약이 네. 4년 동안 0개. 0개요? 한 개도 아니고 0개. 부산 유일. 아이고. 부산 유일. 그리고 네. 국회 내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네. 사실 국회의원은 말로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발언량이 부산 지역 18명 국회의원 중에 꼴찌. 아, 뭐 한 거지, 4년 동안? 그리고 국회 내에 안건 올라온 것 중에서 반대한 게 0개. 예. 모두 다 찬성. 아. 놀라운 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난 4년간 이분의 재산이 4년 전에 비교해서 157억이 늘었어요. 아이고. 그렇다면은 그분의. 돈 벌려고 국회의원 냈나? 그분의 정말 이 목적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답답하다. 네. 저희 금정구도 다른 여타 지방 도시들이 가지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인구는 점점 연령은 높아지고 네.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없고 그렇게 해서 도시 자체가 활력이 떨어지는 네. 이런 문제를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사실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해도 해결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재산만 불리는 국회의원으로는 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좀 엄중함이 많이 들고요. 네.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일 잘한다, 야무지다 이런 소문이 좀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소문이 그 제가 있는 서울까지 났어요. 아 들으셨죠? 아 들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박인영 후보님의 경우는 최윤서 시의회 의장. 네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게 그래서 뭐 그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장점을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29살에 네. 부산 최연소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네. 당시에 열린우리당으로.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좀 되게 네. 하는 거에 계속 도전해왔던 정치의 역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전만 한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네. 그래서 구의원 3번, 시의원 1번 그리고 시의원하고 바로 부산 최초로 여성으로 시의회장을 했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의회장이기도 네. 했고 이런 도전에 성공하는 그런 역사를 좀 쌓은 네. 거죠. 근데 부산에서 그렇게 민주당 정치인이 계속 선택을 받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 네. 왜냐하면 일 안 하면 선택을 못 받으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곳 그 뭐 3당 합당 이후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빨간당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보고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보수색이 꽉 차 있는 이 동네에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일을 잘한다. 네. 그리고 금정구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네. 것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 정말 지난 16년간 제가 이제 선출직으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래서 네. 왔어요. 네. 이렇게 부산에서는 웬만큼 몇 번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은 네. 일을 못하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의 후보들 중에서 구청장 출신 네. 후보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청장을 하시는데 정말 일을 잘했기 때문에 행정이나 어떤 뭐 그 현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죽을똥 살똥 일을 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정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너무나 일을 안 했고 자기 재산만 늘려왔고 네. 저는 지난 16년간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네.
죽을 똥 살 똥 이랬기 때문에 네. 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부산 금정구가 가장 눈에 안 보이는 맞습니다. 안개 같은 지역이고 별로 이렇게 소외받은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는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할 곳인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적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네. 지역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러게요. 그게 금정구민들에게도 좀 상처가 자존심이 상하는 네. 네. 왜냐하면 저희 동네 국회의원 이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 여층이신데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 말하면 뭐 누구 뭐 금정 구민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알거든요. 이 국회의원이 이제 일을 하는지 실력 있는지. 네. 그래서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지역 현안들이 다 안 풀리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반면에 박인영 후보님은 이 금정구에서 초중고를 나오셨고 네, 그렇죠. 대학도 정치외교과를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정치를 뜻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열린우리당 7살에 금정구 이사 와서 40년을 금정구 살았고요. 아이고, 네.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아이고 여기 사람이네 그냥 네, 나왔고 구의원 12년 시의원 네, 4년 여기서 네. 일을 했고 네. 40년이죠. 그리고 26살에 노사모 활동으로 아, 네,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열린우리당이 상당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 여성 대변인을 이렇게 기용하는 게 좀 정치의 네. 트렌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박인영 씨는 무슨 과를 나왔나?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가 하면 되겠네 해서 아~ 제가 26살에 열린우리당 이제 부산시당 대변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를 시작하게 됐죠.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화려하게 데뷔했다고 그때 당시에 시당에 알바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네. 복사 알바를 두 달만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알바를 네. 하라 그래가지고 오래전부터 네, 알바하러 갔는데 이제 여성 대변인을 찾다가 못 찾아 알바로 갔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 뭐 있겠나 뭐 이렇게 보다가 저 정외과인데요 이러니까 여기 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정치를 네.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운명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뭐 그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차 안에서 막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이제 관운 뭐 이런 얘기 관운 해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수영구의 그분께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운이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박인영 후보님의 경우도 운명적으로 거기 그냥 뭐 잠깐 뭐 그냥 아마 알바하러 갔다가 진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래 또 전공도 정외과인데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일을 잘하는 구의원, 시의원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인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순간 선택이 쌓여서 오늘이 온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구의원 출마 안 했으면 됐는데 출마를 했고 네. 당선이 됐고 열심히 네. 했고 또 네. 시의원 출마했고 당선이 됐고 열심히 했고 시의장도 돼서 잘하네 잘하네가 됐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중앙 정치까지 한번 가봐라. 그렇죠. 근데 그게 제 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건은 아닌 것 같고 부산은 사실은 수많은 선배들이 출마했다 떨어지고 당원들이 정말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네, 맞아요. 싸워왔던 곳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하셨던 그 토양 위에 제가 기회를 받은 거니까 네. 제가 지난 16년간 받았던 기회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에. 그래서 이 공공재를 썩히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 당연히 출마할 수밖에 없다. 책임감을 네. 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책임감을 네. 가집니다. 아무튼 지역구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지역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금정구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뭐 예. 말도 안 되게 빠졌더라고요. 90년대부터 10만 명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30만에서 지금 20만 그러니까요.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력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정구는 사실은 정체에 대다 못해 이제 침체의 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게 금정구를 잘 들여다보면 그럼 금정구는 가진 게 뭐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고 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은 한구에 대학이 4개나 있어요. 그리고 부산 전체로 본다면 금정구가 제일 끝단이에요. 네. 그런데 부울경을 이렇게 놓고 좀 더 올라가서 보면 금정구가 센터입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에. 네. 그게 잘 바로 옆에 양산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나가면 김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많이 거예요. 들었어요. 저희가 네. 지방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뭐 고령화, 네. 산업 침체 이런 문제들을 네.
부유경 지역이 합쳐서 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이걸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게 메가시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좌초된 상태죠.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런데 이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면 금정구가 부산의 끝에서 부유경의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다시 추진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부유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다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김두관 후보님하고 잘 시너지를 일으켜야겠네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두관 후보와 뭐 한 2주 전쯤에 공동 공약 발표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아, 그렇군요. 메가시티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양산 동명과 저희 금정구의 끝단인 노포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공동구상을 발표했거든요. 저는 이런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정구는 계속 안으로만 파고드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도 좁다. 부유경 전체를 우리가 센터로서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좀 구상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거는 여기가 교통의 요지입니다. 부산으로 본다면. 양산, 경남, 울산 뭐 이렇게 나간 교통의 요지고 지금 철도 그리고 광역 전철 이런 것들이 속속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겠다. 그 지하철도 생각하죠. 뭐 새로운 노선을 확충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 저희가 지금 양산선은 이미 일부 개통이 되었고요. 울산으로 가는 광역 전철도 지금 예타가 통과해서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지고 있고요. 김해로 나가는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저 양산 쪽으로 가는 도로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정말 사통팔달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점과 지역에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을 4개나 가지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일종의 뭐 혁신 스마트밸리 동탄 모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탄처럼 그런 형식의 그 밸리를 형성한다면 새로운 에너지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구상합니다. 그러면 젊은 대학생들이 떠나지 않겠네. 여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네. 네, 저는 기본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4개나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우리 인재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금정구에서 또 되도록이면 가까운 울산, 양산, 창원 이 정도에서 함께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산에 지난 1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남이다 아니지 아니냐 이런 정서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주저주저하는 느낌이었는데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이제 그 대파 바람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민생 파탄 이쪽으로 많이들 이제 부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개 부산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밤 10시만 되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죽은 도시 같더라고요. 좀 이제 임대 그 표지가 붙은 가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간판에 불 꺼진 가게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부산에서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잘 안 밝히세요. 동네 장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열렬히 반응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나가면 가게 문 열고 나와서 손 흔들고 진짜로 그 지나가면 뭐 커피 마시라 그러시고 이게 그게 저는 이번 총선을 생존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더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혼내야 된다. 이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그런 뭐 후보님을 포함한 여기 부산에 계신 민주당의 후보들께서는 반드시 그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생존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말 반드시 또 책임감을 갖고서 하셔야겠네요. 그 책임감이 없으면 이번 이 흐름을 느끼면서 후보들이 그 책임감을 갖지 못할 수는 없어요. 네. 시민들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저희의 상상을 좀 초월하고 있다. 저희가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배달 라이더 분이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방해가 되는 줄 알고 미안해서 빨리 참아야 되나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저희가 오면서 정지선을 살짝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지선 물지 말라고 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자기 일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조심하라고 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두 배로 죄송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뜨겁다. 아이고 그래서 눈물겹죠. 눈물겨워요.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좀 지역 유착 이런 것들이 되게 끈끈한 지역이라서 지난 구의원 시연을 하시면서 저쪽 당 구의원 시연이 대폭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파트너들끼리 협력을 하거나 동료들 의원끼리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전 부산 지역구의 18개 지역구 중에서 네. 상당히 많은 지역구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서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당선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옆에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해서 부산 전체를 활력화시킬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네.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한 해 뒤에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요.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이라고 하는 이게 덩치가 큰 이런 시도들이 네. 하나의 이제 그 행정 체계를 묶는다는 게 네. 각자 이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되고 관련 법령도 만들어야 되고 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놨는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이걸 자초시켜 버렸거든요. 네. 이 이유, 저는 투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답답해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파기했는지. 전 알 것 같아요. 우리 거니까. 아, 네. 전 알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그냥 민주당이 발의한 정책이라 잘 되면 민주당이 칭찬받을까 봐 배 아파서. 네, 배 아파서 저희가 박형준 시장과도 또 굉장한 또 끈끈한 인연이 있어갖고 소송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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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우리 거 자기 파일을 빼앗기기 싫어서.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상한 뭐. 메가시티 날리고 지금 박형준 시장은 그런 다음에 무슨 뭐 허브 뭐 네, 뭐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부울경을 경제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네. 막연한 구상을 내놨는데 네. 문제는 그게 한 걸음도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럼 하라고 뭐라고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지방 도시들 전부 다 소멸 위기라고 날리고 네. 부울경에 지금 청년들이 떠나서 난린데 뭐라도 좀 하라고 그러면 네. 부울경 메가시티 안 할 거면 다른 거라도 내놔야죠. 네. 그게 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죠. 그럼요. 네.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다. 민주당에서는 도리어 이제 하면은 일단 협력하겠다. 부산시 전체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뭐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 다 협조를 하겠다는데 그 정책 자체를 사실 다 뭐 홀드를 시켜버려갖고 또 부산 시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죠, 사실. 저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부산의 청년들이 1차로 빠져나가는 게 대학을 가려고 빠져나가요. 그렇죠. 수도권 대학을 가야 수도권에 네. 취업을 하니까. 네. 그리고 2차로 빠져나가는 거는 취업을 하러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 청년들은 위에 올라가면 사실은 방 구하는 것부터 맞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네. 그 청년들이 서울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언제 서울에 집 사서 자리 잡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역 청년들이 지방 청년들이 그렇게 수도권으로 안 가도 되게 네.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1번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걸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부울경의 청년들이 그렇게 수도권으로 모이는 게 수도권 입장에서도 좋진 않아요. 네. 네. 수도권도 너무 과밀의 문제 때문에 과밀의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네. 뭐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이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 게 사실은 네. 수도권의 삶의 질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분산해서 골고루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수도권의 삶의 질에도 좋고 네. 지역 도시에도 좋아요. 이거 하자고 만든 게 부울경 메가시티인데 그렇죠. 그게 구분응선까지 다 갔었어요. 지방자치법 개정도 했고 됐죠. 저희가 세계 시도에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도 이제 출범 직전이었고 네. 자치단체들 다 합의도 잘 됐고 구분응선에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를 파기해버리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의 고통, 시민들의 걱정, 부산의 미래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는 건가? 진짜 그런 건가? 라는 좀 깊은 빡침? 깊은 빡침. 네. 깊은 빡침. 네, 깊은 진짜 빡침이 빡침. 느껴집니다. 정말 깊은 빡침을 네. 느꼈습니다. 네. 네. 부산의 그 유권자 분석을 제가 좀 아까 좀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네. 남성보다 여성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약간 좀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표출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차이.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이번에 후보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전하고 절반 정도 되죠 지금.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절반까지는 안 되고 네. 저희가 지금 6명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훨씬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네, 훨씬 많죠. 같은 여성 후보로서 네. 이번에 뭐 여성들끼리 우리 부산에 있는 여성 유권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없으신가요? 뭐 정책이라든가 정치적인 슬로건이 뭐 되어서 슬로건이라든가 네. 뭐 하나 이런 이분들을 샤이들 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뭐 하나를. 저는 네. 썸 타지 말고 심판하자고 고백하라. 썸 타지 말고. 썸 타지 말고 심판하자고 고백하자. 네. 썸 타지 말고. 제가 유세차 타다가 네. 막 지나가는데 막 손을 들었어요. 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네. 언니들이. 네.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 눈치를 주변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신 거. 근데 네. 그 옆에 분이 같이 아 해주니까 서로 막 모르는 그러니까. 분들이야. 서로 모르는 분들인데 네. 자기도 모르고 손을 들고 약간 눈치를 봤다가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네. 두려워하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네. 예를 들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번에는 민주당을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일 못하면 바꾸는 게 선거 아닙니까? 라고 네. 말씀하셔도 된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라고 언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 함께해요. 함께해요.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을 시키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교육 환경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금정구가 부산의 8학군이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교육 명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도 4개나 있고 네. 고등학교도 한 지역에는 유례가 되면 8개나 있고 그래서. 또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갈 때는 금정구로 이사 오는 게 다들 꿈이었다. 아.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인구가 30만에서 20만으로 네.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고등학교 8개가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그 정원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네. 학생들 내신이 되게 불리해진 아, 그런 오히려 핸디캡이 된 거예요.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적정 규모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죠. 네.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스카라고 하죠. 스터디 카페. 네. 요즘 아니 열공, 전부 다 열공 카페. 예, 스터디 카페 가서 TV. 공부 많이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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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라임을 맞추시고 네. 네. 아, 예. 열공 카페 네. 예. 열린공감 TV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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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카페를 이제 사설이 많은데 네. 저희는 이걸 공공형으로 좀 만들어보자. 아, 네, 빈정부들이 좋겠네. 많으니까 아, 공공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들 다 안심이 되죠. 좋네요. 비용도 좀 줄이고 네. 그래서 특히 금정구에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삶의 질이 좀 열악한 네. 저희가 서금사 지역이라고 네. 하는데 그쪽에는 특히 공공형 스터디 카페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고 보면 디테일하다. 이런 그러게, 것들은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부모님도 되게 좋아해요. 네. 네. 학부모님들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 보내놓고 걱정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애들이 혹시 뭐 네. 그러지 않을까. 근데 공공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뭐 부모님도 안심하고 보낼 수도 있고 네. 좀 비용 부담도 줄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의 우리 일자리도 좀 만들고 네. 그렇게 네.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저희 열린감 TV의 구독자가 그래도 한 80만 되고요. 네. 저 전국적으로 부산의 또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친인척들도 많으실 거고 친구들도 많으실 거고 최소한 지인이 한 명 이상은 있죠. 네. 부산에 그분들에게 네. 한번 저를 이번에 국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일을 해보겠습니다는 포부를 당당하게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열린공감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금정구의 박인영 후보고요. 저는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2년간 정말 난맥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이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선 즉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결기가 있는 국회의원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요. 정말 험지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일을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선거에서 느껴지는 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제발 바로잡아달라라고 한 뜨거운 열망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선된 즉시 윤석열 정권을 좀 혼내고 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따박따박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부산을 믿고 끝까지 부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가 부산을 단일 선거구다 말하는 데 아니고 전국이 단일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전국을 가리지 말고 아는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이 있으면 꼭 연락하셔서 이번에 민주당을 찍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헤어진 여친, 이혼한 남편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꼭 해주세요. 제가 네. 저를 지지하시는 택시 운전기사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와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이 세 번째 분이래요. 아, 미치겠다. 근데 전처 두 명에게 연락했대요. 아, 진짜요? 박인영 찍으라고. 오. 진짜, 아니, 실합니다. 이거 실합니다. 예. 진짜 실합니다. 그분 엄청나네. 갖고 있어요. 그분이 네. 택시에 제 이 명함을 붙이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박 후보 네.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야. 네. 전처에게 연락했다. 네. 한계는 없다. 전처도 괜찮다. 네.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할 텐데요. 네. 제가 금정을 바꿉시다. 아, 금정을 바꿉시다. 박인영으로. 좋아요. 네. 파이팅. 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금정을 바꿉시다. 박인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